미국 아재 미국 주식 이야기. 11월 20일 금요일 창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알리바바와 테슬라에서 보는 유사점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모든 심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차트를 한번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차트 스쿨에서 여러분께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해 드리고, 구독자 차트 분석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일간 마켓 분석을 보면은요, 오늘 알리바바나 뭐 JD 같은 중국 이커머스 관련된 주식들이 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제약회사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주간 분석을 보면 전반적으로 많이들 올라왔죠. 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제약회사들이 좀 못했는데, 아마 이 마켓 자체는 이렇게 그 안에서 돈이 돌기 때문에 또 로테이션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뉴스를 보면은 일단 락다운에 대한 우려가 오늘 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주에 미국에는 땡스기빙이 있거든요. 땡스기빙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동도 많이 할 것이고, 또 친지들과도 만나고 친구들과도 만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확산이 우려돼서 그런 게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내 코로나 케이스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바이든이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바이든이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재가입을 할 거다. 그래서 그 여파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연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그게 테슬라의 또 S&P 500 편입에 같이 상승 효과를 일으키고 있어서 지금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부터 커퓨를 시행하는데요. 가능하면 사람들 많이 다니지 말란 얘기죠. 일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밤 10시부터는 가급적이면 외부 활동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 테슬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센셜 워커라고 이렇게 어사인을 해가지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외를 시켜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공장은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을 보면은요. 지금 이 횡보 하는 이 박스를 우리가 그려놨잖아요. 그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박스 안에서 계속 횡보를 할것 같은 그런 예감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던 그 핑크 박스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다음 주도 이 안에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게 되고, 빅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정권에 있긴 하지만 약간 상승의 꼬리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팽, 미아이 테크 인디케이터 지금 애플이 마이너스로 되고 테슬라가 뉴트럴이 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빅 테크 주들이 마켓을 끌어주고 있는 힘이 좀 약해졌다. 그거를 한번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스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게 블랙락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 회사죠. 그리고 거기서 운영하는 그런 종목이 iShare라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런 iShares.com에 가시면은 이렇게 필요한 것들 선택 하시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ETF들이 쫙 보여요. 그래서 이 골라서 이 ETF를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블랙락 같은 경우에 요번 해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가를 보셔도 주가가 좀센 주긴 해요. 단가가 690불 거의 700불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아주 많은 성장을 했어요. 최저점에 350에서 지금 거의 700불이니까 거의 두 배를 했잖아요. 그렇죠? 100%. 이제 그런 자산운용 회사예요. 버크셔 해서웨이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훨씬 더 크죠.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 근데 좀 자금이 충분히 계신 분인데 단일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 그러면 이런 종목에다가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모더나 같은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약회사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이요. 근데 모더나 같은 경우가 성장성이 좀더 많은 회사일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줌 펠라톤. 줌 펠라톤 오늘 많이 올랐죠? 근데 아직도 뭐전 고점에 비하면 많이 낮은데 지금 평가 자체가 뭐냐면은 코로나 혜택주이긴 한데 이게 꼭 코로나 혜택주기 때문에 백신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없다.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TLT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이런 아리클이 있어요. 주식회사라고 해야 되나? 주식회사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나임매를 줄 거냐, 그런 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돈이 필요하면은 번드라는 거를 발행해서 정부한테 이제 이자를 주고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자를 페이를 해야 되는데 페이할 거보다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모습이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TLT라는 거, 20년 만기 국채 본드인데요. 트레저리 본드. 그 ETF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보면 S&P 500이랑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올라갈 때 이거는 내려가고, 대략 그래요. 그게 내려올 때 이건 올라가고. 근데 여지까지 최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연준에서 interest rate을 올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자율들이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려왔죠. 근데 다시 바닥을, 거의 바닥을 치고요. 전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아까 보신 그런 아리클이랑 연결을 해서 보면, 이게 좀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돼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ETF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자기 포트폴리오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렇게 위험성은 크지 않아요. 왜냐면은 번드의 이자율의 변동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움직임이 아주 지속적이에요. 보면은 지금 5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5일 차트를 보면은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요. 꾸준하게 하루에 1%씩.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한 열흘, 20일 가지고 있으면은 큰 수익이 될수 있죠.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로쿠도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쿠가 좋은 뉴스가 있어서 어제 상승을 하고 또 오늘도 상승을 하게 됐는데 보면은 로쿠가 여기 힛 레코드 하이라 그러죠. On possible HBO Max carry deal. HBO Max라는 게 이제 AT&T에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로쿠가 가져왔다. 그래서 로쿠 서비스를 하면은 HBO Max를 볼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할수 있다는 거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로쿠가 지금 올타임 하이를 찍고 또 계속 상승의 무드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올린 같은 회사를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는 그 케미컬 회사예요. 그 대표적인 케미컬 회사가 이제 3M도 있고 다우 케미컬도 있고 그런데요. 이 올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단가가 좀 낮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팔로우하는 어느 투자자 얘기가 이게 연말에 3배가 될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9월 달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2불 할 때인데, 근데 그때 제가 뭐 그렇게 크게 믿질 않았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불플랙 같은 모습을 보이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보세요. 주말에 기업 분석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성장성이 얼마나 있을 건가, 그래서 자기 포트폴리오에 가져가도 득이 될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메인 토픽인데요. 이게 알리바바랑 테슬라의 유사성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무슨 알리바바랑 테슬라랑 유사성이 있나?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보는 부분은 테슬라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요. S&P 500에 편입이 된다는 그런 루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루머가 루머로 끝나고 편입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그냥 하루에 20%가 확 떨어져 버렸잖아요. 최저점을 만들었잖아요. 단기간에. 단기 최저점을 만들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게 오는 게 지금 거의 세달 정도 됐죠. 두달 반, 세달 정도. 그리고 지금 주가가 거의 최고치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알리바바와 이렇게 오버랩을 해봤어요. 그 알리바바를 보니까 알리바바도 잘 나가는 회사인데 이제 소문이 있었죠. 엔트 파이낸스 IPO를 한다. 그리고 알리바바가 거기에 30%의 지분이 있다는 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다가 며칠 며칠 있다가 시진핑한테 뭘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확 떨어졌죠. 그리고선 좀더 극복하나 싶었는데 또 다른 공세가 생겨가지고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쭉쭉쭉 떨어지고 지금 봤을 때는 제가 거의 이게 최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와 테슬라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고 지금 엔트 파이낸스의
IPO가 한 3개월 후에 다시 재개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부터 3개월 후에 또 전고점을 갈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림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지금 좋은 어떤 매수점이 아닌가. 앞으로 한 3개월 이상을 내다본다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일들, 다음 주는 뭐 짧은 날이에요. 짧은 날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있긴 한데 거의 뭐 실적 발표 이번 주에 다 나왔고요. 그리고 리테일을 하나 남은 게 이제 베스트바이라는 전기 제품 파는 그 리테일이 24일날 발표가 있고요. 또 거의 오래된 회사죠. BMR 거의 초창기 그 버추얼 데스크탑을 만들었던 그런 회사죠. 그런 서버 관계된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그 회사가 11월 24일날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목요일날은 땡스기빙 데이, 그때는 장이 열리지 않고요. 그 다음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금요일은 장이 반나절만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스쿨에서 이제 보면은 이 리스트들, 우리가 얘기 많이 했던 리스트들 쫙 지우지 않고 넣어놨어요. 그리고 오늘 두 가지 더 추가를 했는데요.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는 거, 지수적 반등, 그 다음에 피보나치 레벨이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려고요. 오늘 차트에서는 차트를 우리가 볼때 단순히 어떤 테크니컬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요. 기업의 펀더멘탈도 같이 얘기하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차트는 부수적인 거죠. 그냥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는 거지. 그게 절대적인 그런 흐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는데 먼저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피보나치 레벨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그 피보나치 레벨이 무엇인지를 아셔야겠죠? 이 피보나치 수라고 그래요. 이제 영어로 보셔도 되고 한국말 보셔도 되고 제가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글로 해놨습니다. 하여튼 이 수학자가 만들어낸 그런 수열이에요. 수열, 수의 조합, 수의 그 배열, 그 배열인데 그 배열을 가지고 이 주가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EMA를 쓸 때, EMA를 쓸때그 평균선들을 이 피보나치 수열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 배열에 대해서 수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파슬리 같은 거, 이게 분석하기에 딱 좋은 그런 종목이에요. 피보나치 배열이라고 여기 쓰는 그 분석 툴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런 퍼센티지 이거 가지고 하면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이라는 그런 분석이 되는데요. 이 파슬리에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은 파슬리가 최고점을 찍고 급락을 한 적이 있잖아요. 딱그 순간 제가 이게 급락이다. 근데 이게 기업 분석을 해보니까 괜찮은 회사인데 이렇게 된 거는 뭔가 좋은 찬스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을 그렸죠.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은 이제 0원에서부터 최고점까지 연결을 해서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퍼센티지를 주요 구간을 이렇게 퍼센티지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지지선이 이78.6% 지지선이 되고 두 번째 지지선이 61.8%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지선이 50%가 나와요. 최고점에서부터 0에서부터 최고선까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일종의 이런 룰이 있어요. 이 피보나치 레벨이 떨어졌을 때 웬만하면 68.1%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룰이 있어요. 만약에 그거보다 더 떨어진다. 그러면 50%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50%에서 그냥 바운스 한다. 그런 룰이 있어요. 그딱두 가지의 어떤 가정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파슬리가 딱 떨어졌을 때 오케이. 이거는 피보나치 이 띠어리에 좀 적용이 되겠구나 싶어서 피보나치 이 분석하는 거를 그려놓고 딱 보니까 이 61.8%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면은 좀돈좀 벌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때 샀어요. 그런데 며칠 못 버티고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그 떨어진 이유가 아마 이 피보나치 룰에는 걸렸는데 아마 이게 마켓 전체가 흘러내려가 버리니까 그 힘을 받지 못하고 그냥 같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50%까지 치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제가 알잖아요. 오케이, 50% 치면 무조건 이거는 올라간다. 그래서 그때 또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더 떨어지고 이제 더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첫두 번째 피보나치 지지선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수익을 얻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수익을 얻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업 분석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급격한 하락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은, 아, 이게 매수 찬스를 어디서 잡으면 되겠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보나치 레버, 그 테크닉을 좀 사용하시고 아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데드캣 바운스는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팔런티어에서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횡보를 하다가 하나가 붕 뜨고 그다음에 올라가다가 거의 변동 없이 내려오면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상승하는 듯 상승한 것 같지 않게 조금 상승하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이게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러는데요. 뭐냐면은 이렇게 동물이 죽으면은 경직돼 있잖아요. 근데 뭐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한번 몸이 팍 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죽었는데 뜬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때 주가가 빠지니까 사람들이 막 사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팔란티어 잘 올라가니까 진짜 나온 지 얼마 만에 두 배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주가가 빠지니까 다 몰려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고 바로 그 다음날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데드캣 바운스예요. 그럼 뭐 결과가 어떻게 돼? 그럼 그 다음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돼요. 큰 하락은 아니지만 큰 하락이네요. 좀 막대를 일으켜놔서 그렇지. 저 4.5%는 하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 같은 거 나올 때. 그래서 이렇게 캔들 차트를 잘 보시면은 이제 데드캣 바운스 같은 거 나오는 부분은 읽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로코부터. 로코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스 아리클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1년치를 보면은 딱이 위에 채널과 아래 채널 안에서 이 트렌드 안에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쵸? 딱 횡보하고 또 올라가고 횡보하고 올라가고 그쵸? 일종의 볼 플래그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올타임 하이를 지금 벌써 뚫었어요. 올타임 하이 하면서 업 트렌드 라인을 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선 같은 것도 배열이 잘돼 있고요. 지금 그래서 로쿠는 당분간은 좀 상승 모드가 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냅. 스냅은 지금 올타임 하이를 뚫으려고 하기 일보 직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에 오늘 페이팔을 샀으면 어떨까요? 물어보시는 분이 몇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사세요 마세요 할수 없잖아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그냥 말씀만 드렸어요. 아, 지금 많이 정상적으로 왔네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할 때 무슨 뜻인지를 그냥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상승 무드로 가고 있고, 저항선을 지금 뚫었고요. 그 다음에 좀 보면은, 이 곡선들의 배열이 지금 잘 이루어질라 그래요. 아직은 지금 이 오렌지 색깔이 밑에 있죠? 이게 더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하려면 아마 한 2, 3일 정도 보시면은 컨펌이 될 거예요. 2, 3일 안에 노란선이, 오렌지 색깔이 다른 파란색, 초록색을 뚫지 않는다면은 이게 상승으로 연결될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상은 지금이 좋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한번 조금 봐야 돼요. 이 상승이 계속 연결될 수 있을지. 좋은 타이밍이긴 한데 조금만 더 봐야 될 그럴 종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항선을 뚫고 상승으로 가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며칠이 좀더 걸려요. 페이팔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펠로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페이팔, 펠로톤, 줌 같은 경우가 모두 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매수 타이밍에 가까워 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방향성이 상승으로 가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수혜주, 지금 ETF죠. 태양광 ETF. 이것도 보면은 지금
최고점을 뚫고 상승하려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쌀환 같은 경우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고점에서 지금 물려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70대나 60대에서. 지금 보면은 강한 저항선을 오늘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강한 저항선을 건드렸고, 그거를 좀 테스트하고 뚫고 가기 시작하면 아마 이것도 70선까지는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평균선을 봐도 지금 평균선 배열이 이제 제대로 됐어요. 보면은. 근데 오늘 된 거죠. 그러니까 좀더한 2, 3일 정도 저 컨퍼메이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께서 리퀘스트한 그런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보면은, 그쵸? 전 최고점은 아니지만, 이 그림상으로 보면, 지금 저항선을 한번 치고, 지금 두번 치고, 뚫고 올라갔어요. 아마 이 모멘트가 이어지면은, 또 최고점을 치고, 뚫고 갈수 있는 그런 상승의 모멘텀이 조금 보이네요. 이런 평균선 같은 배열도 정상으로 되어 있고, 단지 걱정인 것은 지금 모멘텀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 모멘텀이 떨어진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제가 과장을 해서 보여드리면은 아주 미묘하게 이 머리가 조금 하락을 보여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이 모멘텀 인디케이터가 느끼는 거죠. 만약에 이 오늘 이 머리가 조금만 위에 있었어도 상승으로 가는 게더 뚜렷하게 보여질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라이드. 라이드는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상승하는 게. 첫 번째는 그 계약에 대한 거, 그 발표가 업데이트돼서 5만 대 수주가 있다. 그거. 그리고 일단 테슬라의 편입에 대해서 전기차들이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 상승 모멘트가 좀 끝난 것 같아요. 전체 흐름이 지금 다운으로 가고 있죠. 전체 흐름이 이제 좀 다운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보면은 강한 지지선, 강한 서포트가 돼야 되는 게 25.6인데, 그게 서포트가 되나 한번 지켜보세요. 만약에 그 서포트를 하지 못하면은 아마 그 다음 서포트를 아마 테스트하러 올 거예요. 그리고 비자는 보면은 지금 모멘트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이거는 다시 200까지 내려올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냥 한눈에 딱 보이네요. 그리고 바이두. 바이두는 제가 한 번도 분석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볼까요? 그쵸. 지금 이게 지지선, 저항선 다 나오네요. 이게 지지선이, 135가 지지선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거보다 흘러내려가게 되면 한 130? 왜냐면 이 모멘텀을 보시면은 지금 모멘텀이 0 밑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을 잃었어요. 그러면 이게 하락하는 추세로 갈수 있다는 거고,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제가 보는 이 오렌지 선 다시 볼게요. 8일 선이에요. 이게 8일 평균선, 그리고 이게 파란 선, 20일 평균선, EMA입니다. 이두 개가 꼬이면은 하락으로 갈 확률이 더 많아요. 근데 이게 꼬이기 전에 한번 꺾어 올라가 주면은 그래도 횡보를 할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어요. 파이벌가 올타임 하이하고 뚫고 나갔네요. 참 이거 이스라엘 회사죠.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그런 사이트. 그냥 차트로만 보면은 상승을 할수 있겠네요. 지금 다 상승, 법상승으로 다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다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구독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궁금해하시는 그런 차트도 이렇게 분석했고요. 그리고 제가 차트스쿨에서 얘기해 드리고 싶은 이 피보나치 레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네트캡 바운스에 대한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다뤘잖아요. 갭 상승, 그 다음에 불 플렉스, 서포트, 리지스턴스, 그 다음에 컨솔리데이션, 캔들스틱, 그 다음에 데드캣 바운스, 피보나치 레버. 이 정도가 어떤 건지 이 차트를 보시면서 이렇게 익숙해지세요. 익숙해지시면 이제 딱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할 때딱 전략을 세우실 수 있는데 도움이 돼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의 펀더멘털이에요. 일단 펀더멘털이 넘버원. 그래야지 좋은 종목이어야지 안전하게 갈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차트 패턴 알고 차트를 보는 거는 그냥 분위기를 알아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게 내려왔을 때왜 내려왔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를 맞아도 알고 맞으면은 안 아프다고, 덜 아프다고, 억울하지도 않고. 그런 것처럼 이게 차트를 분석하면서 이내 종목이 움직임을 미리 좀 알고 있으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도 이유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조바심이 없고 초조함이 없어지니까 주말에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 종목들의 성향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막 종목은 여러 개 가지고 가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10,000불에서 15,000불에 한 종목 그 정도로만 갈수 있으면은 관리하시기도 쉽고 그다음에 수익률도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그 종목에 대한 성격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잘 반응을 할수 있어요. 영상을 마치고요. 제가 가능하면 한국 시간 일요일 점심 드신 후에 그리고 미국 시간 동부 서부 시간에 좀 너무 늦지 않은 밤에 한번 라이브를 할수 있으면은 하도록 하고 그 시간을 정해서 제가 디스코드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뵐수 있으면 다시 뵙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잘 쉬시고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